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성윤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제목은 사실 저희가 이제 북책에 대해서 북 리뷰도 같이 겸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서 부제로서 임신, 출산, 양육이 공부하고 일하는 여성의 삶에 미치는 결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며 우리가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아이 낳기 좋은 시기는 없다라고 하는 Do Babies Matter라는 연구 과제 책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한번 뒤에 끝까지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수직을 구할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 7%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이라고 하니까 어린 자녀를 둔 저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같은 조건의 남성에 비해서 가능성이 더 낮고 이공계에서는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순간부터 여성 연구자는 그런 자격을 의심받는 반면 그런 자녀가 있는 남성은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막상 무자녀 미혼 여성은 또 교수직을 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고, 하는 반면,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의 커리어는 결국, 여기 그 연구 결과 통계를 봤을 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는 대학을 떠나고, 경력이 단절되고, 또,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확률로 많이 나타났다고, 책에서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자녀가 학교에 갈 만큼 조금 더 잘하면, 아까 말했던 6세보다 더 크면, 여성의 학계 재진입률과 교수 임용직도 더 높아지는 것을 또한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많은 부분에 처음에 그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승진과 또 연봉에도 격차가 있고, 이게 은퇴 시점까지 이뤄진 그런 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정과 우리가 커리어를 잘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 이게 희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당연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책에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이 공부하며 일하며 여성의 삶에 미치는 결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관하여라고 하여서 Do Babies Matter라고 영문 번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책에서 다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얘기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많이 총학생회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름은 전성윤이고 지금 2015년부터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부임하여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저의 그 상황은 저는 2016년에 부임한 후에 결혼을 하였고 그 3년이 지난 후에 2019년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둘째 딸을 출산하였고, 지금 그 딸은 이제 8개월이 막된 아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해서, 지금 맞벌이지만 이제, 걱정이고 주말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이공계 교수입니다. 이 내용이 아무래도 책에서도 또 연관되어 있는 이 맞벌이 자녀 또한 같은 이공계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런 좀더 저의 퍼스널한 이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소개를 받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력 또 경력, 저 연구 분야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기 마련인데 또 이렇게 오늘 새롭게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갖게 되어서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직 8개월 아이와 이제 만 3, 이제 5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또그 대면으로 저녁 때 시간에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아쉽지만 줌으로 만나는 것을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가정과 일을 모두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책도 소개하고 또 제가 뭐 조언을 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얘기도 조금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사례들을 여기 나와서 많이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연구하며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책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Do Babies Matter라고 하는 영문판 제목인데요. 이게 결국 부제로는 Gender and Family in Ivory Tower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 아이보리 타워가 이제 학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 학계에 대한 성과 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책으로 먼저 집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 과제가 2001년에 시작하여서 10년간 진행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2017년에 출판하였고 한글로는 작년에 2022년에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들은 남녀 모두에게 그 학자로서 경력이 가족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자 중한 명은 그 메이슨 교수님이라고 유시 버클리의 법학 대학원 교수이자 버클리의 유시 버클리의 첫 여성 학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님이 그 당시에 취임을 하셨을 때 대학원생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살펴보니 정년 퇴직 교수직에서 여성의 교원은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과제에 대한 그런 조사로서는 미국에서는 그 우리의 한국연구재단처럼 과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몇 년에 한 번씩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임무 총조사와 또 UC에 대학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소속된 여러 10개 정도 학교에 대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카드니스 이 출판사에서 만든 이 책의 소개에 대한 카드니스였는데요. 그래서 대학과 사회가 정말 개선해야 할 어떤 구조적 한계와 합리성 부족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밝힌 바가 있었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미국에서는 출판된 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표된 이후로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안에서 가족 친화 기본 계획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또 안내집들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UC 학교들이 워낙 큰 학교고, 이것이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도 학계에서 또 가족 친화 정책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또그 사이에도 우리가 또 긍정적인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책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면 총 6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정, 그다음에 2장에는 교수 임용의 과정, 그다음에 정년 보장, 그 다음에 4장은 그 교수직이
결혼과 육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금 더, 남자, 여자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봤고, 마지막 다섯 장에는 그 후에, 정년 후에 그 삶을, 은퇴까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친화 정책들에 대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많이 모았고 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책이 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그냥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사회과학 그 연구 과제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통계들과 확률 그런 통계 처리들을 진행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정말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사례들, 그 정말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그 앞에 그 여섯 장 중에서는 우리가 또이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정도에 집중하여 좀더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1장 대학원 시기 오래된 생각이란 제목 1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계 제가 각 이제 자료 내용과 이 첨부한 그 등은 이 책에서 그다음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책에서 스캔하거나 내용을 한 입니다. 그래서 표 보면 미국 것처럼 거기 그 UC 버클리에서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모든 그 과에 거기가 아까 2003년, 2001년 그때쯤이 50% 이상이 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과 생명과학 쪽에서는 50%가 2006년 시기에 이미 넘었고, 공학과 물리학, 그리고 수학 이쪽은 아직 여전히 조금 적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식으로 계속 박사학위 취득자들에서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이 또 확인을 한 결과, 박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이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대상자를 미국 연구재단 같은 그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50% 넘는 비율이 여성들에게 수에 산정이 되었지만 박사 후 연구자를 위한 사업이나 그 후에 조교수 등에서 여성 비율이 수혜를 받는 비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점점 점차 줄어들어서 조교수 정도에서는 여성을 받는 비율이 2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최근 당연히 이제 그 교수와 학생 간에 이제 아직 몇 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이 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학계를 떠나서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2년 후에면, 거의 50% 넘는 남성들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거에 비해 여성들은 약30% 정도만 여성이 자녀를 두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이를 출산과 상관없이 가지려고 있던 계획과 아니면 그런 가족 계획들도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기가 있다면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가족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원래 아기가 낳았으면 정년 트랙 교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가능성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를도 보시면 아이를 낳은 비율이 훨씬 적은 것을 볼수 있고 또 아기를 낳을 그런 의향이 있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 계획 역시도 박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나 아니면 박사 후 연구원 하고 있는 중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보면 먼저 또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부모의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또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학원 시기에 이거는 분야와 상관없이 업무량이 많고 대학원 생활과 육아를 함께 할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육아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관심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이니까 함께 할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많았고, 또한 경제적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연히 아기를 새로 출산하면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미국에선 특히 그 데이케어 뭐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에 굉장히 보육비 마련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건강 보험들도 많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출산 휴가는 굉장히 적게 13% 대학에서 정도 이렇게 출산 휴가를 주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딱 정해진 그 법적 그런 출산 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더 신경 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사례가 간단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물리학자인 여기서는 이제 박사고 연구원인 셰리가 있었습니다. 셰리 그 박사가 지도교수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은 직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또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례를 보면 그 후에 정말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서 어느 대학에도 어디도 갈수 없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또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에 지도교수 대해 굉장히 중요한 한 명의 그런 이해를 해주냐, 배려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한 빨리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연구자를 그렇게 내가 연구자로 추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교수로 만난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고, 이것이 근데 이 연구진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 이 연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장을 지내신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처럼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30년 전에도 그런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에 또 다른 동료들은 연구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 것은, 롤 모델 혹은 멘토의 부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려운 직군이, 가정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여성 대학원생은 거기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언제 낳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거기서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학과 내에 여성 교원이 없거나 또 이렇게 아기를 낳은 사람이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면, 또 아니면 같이 얘기 잘알수 없고, 또 그것을 주변에 얘가 같이 얘기 나눌 그런 성공적으로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이 정말 그냥 막연한 일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교수가 없는 학과에 속한 여성 박사 과정과 또그 아닌 학생들이 얼만큼 그 설문조사에서 가족 친화적이라고 우리 학과가 그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느끼는 것이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내 주변에, 내 바로 엄청 먼 사람이 아니라 내 바로 주변에 얼만큼 그런 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크게 또 다가왔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안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교원과 또 대학원생 박사와 연구원에게 확장 가능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멘토링과 보육시설, 뭐 사택, 유급 휴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출산 시 학위 심사 기한 연장, 뭐 수유시설 등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또 그런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에서는 먼저 캐럴린이라는 사례가 사람이 인터뷰에 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고 엄마 아기들을 돕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을 하고 한 조금 아기를 낳으려고 가족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니 박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이 할수 연구를 할수 있을 거 생각해서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동시에 같이 박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남편을 먼저 시작할 거를 기다리고 자기는 그 후에 박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박사를 막상 시작하고 나니 가정 업무량 때문에 대학원 초기에 가족을 꾸리려던 계획을 미루고 아까 본 것처럼 5년 차 정도의 대학원생 때 그때 이제 가족을 출산을 하였다 뭐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업무량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중에 한 개는 안나 박사에 대한 사례인데 이 안나 박사는 인문학 연구자였고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또 딸을 출산하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UC 버클리 대학원생이었고 다양하게 이제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인문학 연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도 유동적으로 할수 있었고 다행히도 배우자와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아도 헌신적인 배우자가 있었다고 책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안나는 영국 중심대학에 임용이 될수 있었고 또 인터뷰 당시에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것이 처음에는 안 좋게 방향으로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주고 필요하면은 육아휴직도 써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해줄 만큼 그렇게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뻐하며 그런 책에서도 톤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대학원 생활 시기에 또 포닥 그런 시기가 정말 어렵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시간도 정말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출산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이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 생일 당시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험을 할 그거는 출산에 대한 생각을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요. 주변에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바라보면 정말 병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남성 대학원생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이렇게 아내가 이제 출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의 시간이 정말 나의 시간에 비해 훨씬 정말 아기를 육아를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보다도 훨씬 이제 그런 보육비가 너무 비싸서 정말 한 명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헌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병행을 하기가 여기 보였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정말 또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보통은 이제 한국의 유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이 어느 정도 애를 키울 때까지는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됐었고 그런 부분이 이 사례에서도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정말 맡기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쉽지 않은 특히 대학원 시간에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이 더 필요하고 이런 가족 친화적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더 많이 제한하게 그렇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 게임에 뛰어들기로 해서 이제 취업에 대해 학계 쪽으로 이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학계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과 자녀가 대학원 졸업 후에 학계 구직에 미친 영향은 여기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통계를 보여주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세가 넘으면 그런 사이의 자녀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어떨 때는 오히려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고 났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노력과 아니면 시간 같은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어린 자녀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막 6회까지 지나고 나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또한 가지 정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 생각하면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는 문제 중에 어려움은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그런 학자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뭐 학교가 서울에 많이 있고 또 지방에도 많이 있고 저희 남편도 지금 지방에 있지만 그런 당연히 두 번의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띄워졌는데 미국의 학교들은 정말 여러 미국은 정말 넓은데 비학교들은 정말 여기저기 있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정년 교수직을 위해서는 정말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 여성의 이제 배우자는 남성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보면 89%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같은 지역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특히 여성 연구자가는 남성 연구자와 결혼했을 확률이, 남성 연구자가 여성 연구자와 결혼했을 확률보다 더 높은데, 그런 여기서 보면 18%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두 명이, 같은 지역에서, 학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 명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뭐 희생한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데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정말 성공적인 학자가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요소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제키라는 박사와 남편 그레이슨. 그래서 두명다 생명과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박사 연구원을 일하고 있는데, 정말 그 와중에, 육아를 이제 곧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육아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정말 체형 면접도 굉장히 며칠씩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을 다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출장 가는 것도 어렵고, 또이 둘이 지금 현재 둘다 박사 연구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대학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그래서 이 제키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기도 그렇고, 커리어 상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이 있고,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엄마가 이제 회상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공백이 많이 이 엄마는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는 경우에 커리어에 자기 CV, 뭐 레주메 CV를 적으면 거기에 뭐몇 년에는 뭘 했고 몇 년에는 뭘 했고 뭐 논문을 출간했다고 해도 몇 년에는 뭘 했고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몇 년씩 뭐 2년씩 뭐 3년씩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마련이고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추측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왜냐면 공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연구에 매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걱정, 질문을 안 해도 걱정.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백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마미 트랙, 엄마 트랙이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영년제 그 정년 교수를 테뉴어 트랙이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반대말로 이제 마미 트랙이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제 엄마로서 육아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것에 다시 테뉴어 트랙으로 가려니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엄마가 회상을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반면 여기에서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엄마들이 정년 트랙 교원 대용으로 임용을의 대용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이 그래서 비정규직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테뉴어 트랙이 아닌 난 테뉴어 트랙도 그런 교수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택할 비율이 많이 있다. 그런 난 테뉴어 트랙 교수 자리는 테뉴어 트랙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뭐 강의 위주와 이런 것이 있지만 또 연구를 할수 있어도 그런 자원들이 아무래도 테뉴어 트랙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를 제대로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난 테뉴어 트랙은 또 근무가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택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기를 정년 트랙이 아닌 비정규직을 택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아예 그건 하는 것보다는 학계를 떠나서 오히려 다른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은 아무래도 다른 그런 것도 다 이제 유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난 테뉴어 트랙에 유연한 그런 거를 많이 찾게 된다. 뭐 이런
그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한 후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고 공백이 있었다고 마음이 쾌를 갔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 인재들을 다시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 손수건이라는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손수건에서 한번 파이프라인에서 한번 빠지면 그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여기 아까 본 것처럼 회전문 리볼빙 도어라고 해서 정말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경사로를 오르는 언램프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만 5세가 넘는 자녀가 준 여성은, 그래서 교수직을 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런, 무조건 기다리라 그런 거를 시작하기보다는 더 많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 5세가 되기 전의 시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할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여긴 레즐리라는 아까 말했던 국립대학교에서 강사로, 뭐 난테뉴 트랙으로 재직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보면은 주변에서 많은 그런 난테뉴 트랙이 많은 경우 여성이었다. 근데 그것이 고용이 매우 불안정했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강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사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 저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난테뉴트랙 교원으로 일을 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한 것이 그 경험이 또 경년트랙 교수직을 구하는데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연구에 압박 없이 강의도 준비하고 연구 준비 작업도 미리 하여서 그리고 또 업무가 아무래도 정년퇴학 교수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하여서 결국에는 정년퇴학을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대한 얘기고 임용이 되는 과정까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공계에서는 많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또 비정규직 교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와중에 이제 또그 다음 단계, 특히 학계에 있으려면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서바이벌 하면서 우리가, 정년퇴 그런 교수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나,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본 게임이라고 말할 만큼 미국에서도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면접을 하면서 또 많은 추천서를 또 요구하고 이런 가운데 하지만 출산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런 공백 기간을 다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다면 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또 사례를 보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뒤에서 이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나머지 이제 3번, 4번, 5번 장은 이제 그, 또, 아무리 이제 정년퇴직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여성, 또 임신, 출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겪는지 이런 얘기를 더 나누는데요. 아주 짧게만 좀 얘기를 나눠보면 또 정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우리가 정년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고 축하 많이 받을 일이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50%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테뉴어를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임용 후에 그 5에서 7년 안에 보통 정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계속 우리가 논문도 게재하고 연구비를 구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있어서 그런 것이 특히 이공계열에 있는 연구 환경 이런 것들이 엄마들에게는 더욱 열악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한 거는 이제 UC 버클리에 있던 엔젤리카란 교수가 벌써 이 책이 집필되기 그 20년 전에 예를 들면 교수로서 본인이 엄청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걸
그런 것뿐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회에도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한게 예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교수는 되었는데, 학회를 가려고 하는데, 신생아가 있어서, 얘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와 얘기를 같이 데리고 학회에 갔는데, 당시에는 학회 아이를 봐줄 당연히 시설도 없지만,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도 없었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이와 엄마가 학회장에서 쫓겨나고, 자기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학회는 꼭 가야 되는 그런 자기를 이제 증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어려웠다. 뭐 이런 교수가 된 후에도 계속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 간단하게 뭐 결혼과 나이가 있는 5세가 넘는 자녀에서는 더 정년을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년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삶의 그런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그런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된 시점에 또 교수 엄마와 아빠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상아탑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학계 아이보리 타워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여성과 남성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년식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년은 보통 뭐 미국에서 5에서 7년 안에 정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보통 박사를 받고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임용이 되면, 그러면 테뇨를 5년에서 7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의 나이가 생체시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와 거의 겹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정년 퇴직 여성 교원이 남성에 비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또총그 나중에 박사학위 2년 후에 정년 트랙 교원의 형태를 봤을 때도 기혼 유자녀 비율이 남성이 훨씬 높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체 시계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이 학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약간 제한된 자원을 향한 경쟁이 우리가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린 자녀는 아무래도 계속 우리가 봐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된 자원을 향한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학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직업에 따른 여성의 출산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여성이 언제쯤에 출산을 하게 되는지 나이대를 보면 25에서 29세에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드는데 교수, 의사, 변호사인 여성을 보면 25세에서 29세는 굉장히 적다가 30에서 39세 사이에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는 보면 더 특이하게 약간 35에서 39세에 더 증가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교수, 의사, 변호사가 약간 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하면 또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여부가 있는지 또 임금이 아니면 더 오히려 아예 높아서 뭐 바로 그냥 스터를 쓸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르고 또 고용 형태가 교수는 굉장히 정해져 있는 반면 또 의사나 다른 직종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시간제 같은 것들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여성 교수가 얼만큼 출산을 하는 그게 횟수나 그런 비율이 달라지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년 이후에 교수의 삶 이런 것들도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정 교수의 승진과 뭐 최종 승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대학 총장의 비율이 여성이 좀 작고 임금과 은퇴가 있는데 은퇴는 생명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런 성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속 이분들이 확인했던 그런 연구 과제 결과 내용들을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더 나은 모델을 향해라고 하여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또 보면 많은 이런 가족 친화 정책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들도 소개를 하고, 예를 들면, 유급 출산휴가, 뭐 건강보험, 양육비 보조금 등등 있고,
정년 심사, 뭐, 유예 같은 것들, 아니면 업무 변경,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예제처럼 학회에 참석하는 그런 엄마가 있으면 그런 거,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보조금, 그런 등등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정말 UC 계열의 학교들을 시작으로 많은 미국의 학교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할 수, 볼수 있는 건 보육, 이게 아무래도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보육시설이랑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보육 보조금도 있고, 또 긴급 보육 제도, 뭐 이런 예비 백업 케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를 해놔서 아기가 많이 아프진 않고 조금 아픈데 어린이집을 못 가고 이럴 때뭐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정말 잠깐 동안 아기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몇 시간만, 강의를 할몇 시간만, 뭐 아니면 정말 급하게 뭐할몇 시간만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이런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때 아기를 봐줄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의 경우에 특히 연구비를 우리, 아니 여기 카이스트 형들도 알 텐데, 연구비를 따는 것이 굉장히 연구에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또 연구비를 많이 주는 연구재단 같은 곳이라 그런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먼저 이제 출산과 입양 등을 할때 이제 연구비를 집행하는 걸 조금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연구원 그런 시간 동안에 연구원 고용을 할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사용 가능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또 미국에서도 연구과제 심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정말 전 역에 미국에는 굉장히 머니까 그런 것을 할때 그런 패널 심사위원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진짜 직접 가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긴 출장 시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가족 친화적으로 심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비, 그 아까 말했던 경쟁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거 와중에서도 조금씩 더 도입을, 여러 가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말 가족 친화적 정책을 정말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또 육아 휴직으로 발생하는 연구의 생산성이 감소할 것을 어느 정도 지원금 같은 걸로 보상을 해준다면 누군가 그래도 그것을 조금 그 와중에 보조해 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정말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도입하는, 안할 경우에 얘기하는 그런 옵트아웃 제도를 할수 있고, 또 재진입을 하는 할수 있는 도와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들 두 가지가, 아빠를 위한 자리, 또 문화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소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했던 그 성경적인 예들을 보면 항상 그 헌신적인 배우자들, 육아를 같이 하는 그런 배우자들 많이 있었고, 그 사람, 아빠들이 많이 같이 이런 제도를 사용해서 하고 싶지만, 또 그런 문화가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발전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임용이 된 후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두명 아이들을 출산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동안, 정말 더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뭐저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혼자서 생각해 보니요, 카이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을 도움을 받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걸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찾아본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카이스트에서는 먼저 출산 전후
뭐 휴가가 그래도 보장되어 있고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교수들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그래도 아까 말했던 6주 유급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90일 그런 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강의 면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승급을 위한 우리가 교원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최소 학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2학기 안에 해야 되는 학점을 사실 3학기 안에만 그만큼 하면 되게끔 유예를 해줌으로써 한 학기상 사실상 강의를 면제가 되는 그런 것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년 심사가 유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집, 카이스트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잘 보육시켜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저도 어린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거기 맡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 이전인 여성 경우를 위한 연구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용을 할수 있고 포닥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정말 그 시간을 잘쓸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연구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연구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제 교원들을 위한 그런 혜택인데 이 부분만 해도 사실 제가 첫째 아기를 낳았을 2019년에는 이 연구비 지원 부분이 사실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이런 것은 그때도 이제 혜택을 받으며 잘 있었는데 둘째를 2022년에 둘째를 낳고 나니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연구비 이런 지원이 있다 이런 것이 2020년에 새로 생겼다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작년에 이제 아기를 낳고 출산 휴가 중에 이제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게 그리고 그것에 지금 올해 그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만 해도 첫째 낳고 연구비가 정말 이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가지고 그 2020년에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지원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또 이런 지원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19년에서 2022년에 별로 뭐 큰,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 사이에도 우리가 이렇게 또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면 사실 연구재단에 보면 출산이나 이런 거 위한 연구비 집행 연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 유예라는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그 위셋이라고 하는 여성과학기술육성재단에서는 보면 경력이 혹시 단절된 여성이 있다면 그것을 복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자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할수 있고 또 국제학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유시 버클리 교수님은 국제학회에서 아이와 엄마가 쫓겨났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2018년에 그 사이언스에서 또 한번 이런 것에 전수 많이 이렇게 조사를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해봤을 때 보면 아이를 위한 차일드케어가 생긴 그런 학회들이 그래도 꽤나 많아졌고 또 수유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해서 학회들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이 사회가 계속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여전히 아무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부족한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좀더 계속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정말 보면 또 첫째 낳았을 시기와 둘째 낳았을 시기에 그런 혜택들과 또 국가의 혜택들도 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뭐다 사실 바로 이렇게 아이를 정말 양육하고 그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 사실 조그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그래도 마음에 때때로는 정말 약간 포기하고 싶 그런 순간이 올수 있어도 그런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좀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그렇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저의 경험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 뭐 그것이 지금 여기 학생들 아까 보였던 대학원 뭐 총생회 이런 활동을 하는 다양한 방면을 활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냥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그렇게 특별히 할수 없어도 잘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우리가 또 여러 학생들이 그리고 그 사람의 역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보시면 그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세미나는 일단 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Q&A를 확보함으로써 시간을 그런 얘기를 좀더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